지금 요 주민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맞네요. 아까 지하철 역사 안에 있던 거기 지도가 맞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여기 재래시장 다대하루 재래시장입니다. 다대하루 재래시장에서 다대하루 재래시장이죠. 다대하루 재래시장에서 제가 여기서 민속예술관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예, 민속예술관으로 갑니다. 예, 쭉 가겠습니다. 민속예술관으로 갑니다. 여긴 지금 경비한다카네요. 와, 어마어마하네. 아구아구. 와, 예, 경비한다네요. 아구아구하네요. 여기 꽉 있네. 와, 여기 굉장하네요. 아구하네. 아구 경비하네요. 아구 경비합니다. 일단 이제 경비한데 일단 저는 가겠습니다. 예, 경비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저 나왔어. 아까 그 길로 나왔어. 일단 바닷길로 가야 됩니다. 바다 쪽에 도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쪽바로 가고 있는데 해양경찰선 전부로 가는 쪽바로 가라 하는데 그 앞에 그 지금 민속박물관인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찾아가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경매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좀 잡아왔는데 그 경매 지금 몇 시간에 경매를 하네요. 아귀 같은 꽉 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매하는 거 제가 잠시 또 그 원칙 그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냥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서 요 해변도로를 따라갑니다. 이거 좀 정리가 안 된 해변도로입니다. 이렇게 막 옛날처럼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 요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 큰 건물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나지막 한 것 같은데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무슨 철야적장이니까 막 철 같은 게 많이 쌓여가 있습니다. 예, 철야적장인지 많이 쌓여가 있습니다. 이쪽 쭉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이거 거리가 기네요. 예상보다. 거리가 많이 깁니다. 지금 보니까. 예, 거리가 많이 깁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아까 그 고기 잡는 데 어선 그 지나서 요 선박 수리 공장입니다. 보니까. 예, 선박 수리. 그 공장입니다. 예, 선박수리 공장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대성조선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조선소입니다. 다대포에 있네, 여기에. 아, 이것도 찍기 어려운데. 예, 중소조선소입니다, 이게 지금. 아, 저 해양경찰서 보입니다. 아, 저 해양경찰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해양경찰서가 멀리 보입니다. 완전 막, 해양경찰서가. 완전 이거 건물이 아니고 막 이런 조립식 비슷하게 그래 좀 올린 안에 바닷가에 요대 지금 그 가기 전에 있거든요. 민속박물관이 예, 그 일단 여기서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비둘기들이 창문에 막 앉아 있습니다. 자, 비둘기들이 어디 갔냐도 요 창문에 앉아 있네요. 비둘기 예. 요 비둘기가 지금 요 바닷가에서 예, 창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 여기 경찰 정비창이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네. 요즘 다대해양복합타운개발사업 신축공사 HST 갖고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넓고 광활합니다. 어마어마한 좀 공간이 있네요. 와, 몇백만 평 되겠네요. 와, 다. 예. 주변에 그 해양경찰서 이래까지 갔는데 말입니다. 그 해양경찰 주변에 그 민속 거기 없어요. 없고 저 위에 그 저 낱개 쪽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 가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것으로서 선박 제조 현장, 예, 선박 조선소, 예, 다대항 부근의 조선소 촬영으로 해가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